그때 시방 일체 세계의 낱낱 사천하 연부제에서 무보살들이 부처님이 실력을 받들어 항상 부처님을 대하듯이 설법 펼치는 모습을 여래께서 보리수 아래 앉아 위실력으로 모두 보시고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수미산 제석 궁에 오르셨노라나. 하실 대목은 수미산정품인데요. 승이라고 하면 오른다. 예, 수미산 정상에 올라서 설법을 펼치는 품이 되겠습니다. 아, 어제까지는 현수품까지 해서 거기까지는 이제 십신이라고 그래서 그동안 확고한 신심을 다지는 그런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은 오늘부터는 십신의 경지를 넘어서 수미산정품은 십주라 그럽니다. 십주라고 하면은 부처님 경지에 처음 안주하는 그런 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십주품은 오늘 그리해 수미산정품으로 해서 수미정상 개찬품 이어서 십주품 또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해서 그 여섯 품이 이제 그 십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는 이제 정멸도량, 또 보광명전 그렇게 법문을 하셨고 이번에는 도리천궁에서 도리천궁 그 승묘전에서 펼쳐지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그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궁에서 그 무보살들이 전부 법문하시는 것까지 다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꿰뚫어 보셨는데요. 또 보리수 그 아래를 떠나지 않고도 그 부처님이 그 제석궁에 다 드셨습니다. 아, 그것은 바로 해인산매의 그 위실력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예, 이 해인산매라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걸림없이 다 통하는 그런 산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횡변 시방 수궁 삼재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횡변 시방 수궁 삼재, 예, 횡변 시방 하면은 그 횡자가 빗길 횡자인데요. 그 옆으로 공간적으로는 시방 세계에 다 두루 통하고 수궁 삼재, 그는 이제 새로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통하는 그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도 그 제석궁에 있는 도리천궁에 있는 보살들이 설법하는 모습까지도 다 삼매에서 관찰할 수 있었고 또 몸소 부처님도 그 제석궁에 들어가셨다 합니다. 그러게 각 경전에 부처님이 설법하기 전에 그 삼매에 드는데요. 그 삼매를 경전 서러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삼매를 근본 삼매라 그럽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근본 삼매, 근본 삼매, 예,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근본 삼매가 해인 삼매가 되겠습니다. 이 해인이라고 하면은 바닷물이 바람이 멈추어서 파도가 고요하고 또 물이 맑아짐으로 해서 온 세계가 그 물에 다 도장 찍듯이 환하게 비추고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마음의 그 의식 작용이 그 파도가 다 쉬어서 고요하고 맑아서 온 삼라 만상이 다 마음의 일순간에 다 비추고 또 일체 모든 법이 일시에 다 나타나듯이 그렇게 삼매에 드는 것을 바로 해인 삼매라 그러는데요. 염불하는 이는 전부 삼매에 들고 또 경을 공부하는 이는 지혜의 눈이 환히 이렇게 트여지고 또 참선하는 이들은 의단이라고 하면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 의심 덩어리. 그 화두가 일시에 다 타파되는 그 경지가 바로 삼매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삼매 드는 그 과정을 전부 이 체득이라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체득. 체득. 예, 체득이라고 하면은 몸체 자 얻을 득 자인데요. 몸소 체험을 해서 터득한 걸 체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 이 경전은 전부 다이 체득한 그 도리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론 같았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질 못했을 텐데 몸소 다 체험을 해서 터득한 그 도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팔만대장경이 왔는데요. 법화경의 그 근본 삼매를 무량의처 삼매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무량의처 삼매, 무량의처 삼매, 예, 그 무량의처 삼매라고 하는 것은 무량한 그 실상의 그 도리를 전부 다 관조할 수 있는 그 삼매가 무량의처 삼매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전부 해인삼매 드셨고 해인삼매로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지금 법화경에 무량의처삼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그 개념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기왕 얘기 나왔으니 법화경에서 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법 실상이라 그러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법 실상, 제법 실상, 예, 제법 실상이라고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법은 있는 그대로가 다 진실된 참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법 실상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그 핵심이 바로 제법 실상인데요. 그 도리를 같이 해보실까요? 불지견, 불지견, 예, 무슨 불지견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로 보는 견해예요. 그래 그 제법 실상의 도리를 부처님의 그 지혜로 보는 견해로 이렇게 쭉 서술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은. 계시오증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계시오증. 예, 그 부처님 지혜로 다 펼쳐 보여서 그 도리를 다 공부하다 보면은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 증입한다 해서 계시오증인데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말로 바꾸면은 체득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체득, 체득, 예, 그 바로 계시오증, 예, 부처님의 지혜로 다 펼쳐 보이신, 보여서 깨달음에 들도록 한 것은 바로 체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할 수 있는 도리다 해서 그것을 일불승이라 그러는데요. 같이 해보실까요?
일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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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체득한 도리로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할 수 있는 도리다 해서 일불성인데, 이 도리 전체가 다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 해야 될 인연이다 해서 일대사 인연인데, 같이 해보실까요? 일대사 인연, 일대사 인연, 예, 그 용어를 그냥 달락달락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제가 한번 문장으로 엮어봤어요. 우리의 참다운 지혜로, 그것은 바로 불지견이 되겠습니다. 참다운 지혜로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 그것은 바로 제법 실상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체득하여 우리의 부처님 지견으로 다 펼쳐 보이신 깨달음에 들도록 한 그것을 바로 체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체득하여 한결같이 성불하는 도리다. 그것은 바로 일승, 일불승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전체적인 이 내용이 바로 일생 동안 해야 될 인연이다 해서 일대사 인연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다운 지혜로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을 체득하여 한결같이 성불하는 도리. 예, 법화경 공부 다 하셨네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봄부터 여름까지 한 5개월 동안 불교 라디오 방송을 법화경을 5개월 동안 매일 아침 그 새벽 5시 반에 나오는데 그 5개월 동안을 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강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정리가 되고서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 몸에서 뭔지 모르는 아주 그 희열감으로, 어쩌면 그게 법열일 수도 있겠는데, 경전을 공부하다가. 그래, 달락달락 된 그 용어를 문장으로 그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감탄을 해서 너무 한 보름 동안을 몸에서 나오는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5개월 강의하면서 우리 볼펜이 12자로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법화문구라 그래서 그 천태 스님이 쓴 두 권 책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두 권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도 원고지 분량이 한 3,000매 가까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볼펜이 12자를 달다 보니까 이 팔 거의 들을 수 없는 힘까지 다 해서 다행히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그 무량의처 삼매의 그 위실력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교무스님 그 양력 소개에 요즘 원각경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또 원각경을 강의하고 있어요. 예, 원각경의 그 근본 삼매는 같이 해보실까요? 신통 대광명장 삼매. 다시 한번요. 신통 대광명장 삼매. 예, 이것은 무명을 끊게 되면은 부처와 중생이 평등한 경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경지다 해서 그렇게 신통 대광명장 삼매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좀 약간 두런두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작년까지 제가 그 법광이라고 하는 호를 썼습니다. 예, 2005년도 처음 백양사의 강주 소임을 맡으면서 그때 호로 법광이라고 하는 호를 쓰고서는 올 봄에 통도사에 이렇게 주석을 하게 돼서 새로 제가 본사가 또 통도사입니다. 여기서 행자 생활을 하고 강원에서 만 5년을 공부를 하고 그동안 밖에서 한 30여 년 가까이 만행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통도사에 들어와서 안주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마음에서 처음 계를 받을 때 선행이라고 하는 계를 불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참선할 선자 단일행자 그래서 이제 처음 또 시작하는 마음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그 불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래 2006년도에 제 원각경을 그때도 한 4개월 방송을 했는데요. 그래 요 작년까지 법광이라고 하는 그 저기를 쓰다가 이번에 선행을 이제 불명을 쓰게 됐는데 그래 작년에는 법화경을 한 5개월 강의하면서 펜이 12자루 달았는데 이번에는 원각경을 꼬박 한 3개월을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펜이 이번에는 8자루 달았어요. 예, 아마도 있는 힘대로 다 쓰지 말고 앞으로 조금 더 다른 여지를 두고 더 하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그 힘으로 또 더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그 제석궁 도리천궁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가셨는데요. 그 부처님들이 열애를 이제 맞이하는데 설례열애라 그랬습니다. 아주 설례라고 하면은 착할 선자 올레자인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는 말이 설례라 그래요. 같이 해보실까요? 설례, 설례, 설례. 예,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극치를 그 설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는 손님들도 아주 반가우면 설레 그 손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경전에 그 설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제석궁에서 부처님을 이렇게 다 맞이했는데요. 거기엔 어떤 부처님들이 계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열에는 대비를 구조가고 구나함모니 부른 견해에 막힘이 없으며 가라구타열에는 산과 같이 동요가 없으며 비사부부른 현행종자습기의 허물이 없으며 시기열에는 무분별의 지혜를 갖추었으며 비바시부른 보름달 같으며 불사열에는 제1의를 밝게 통달했으며 제4열에는 변제가 걸림없으며 바두마불은 정정하여 때가 없으며 연등열에는 대광명을 놓으며 이 모든 부처님은 그러한 공덕으로 최고의 길상을 갖추어 도리천묘승전에 일찍이 들어와 있음에 도리천왕과 제석천왕들이
모든 열애의 공덕을 찬탄하였노라나. 오. 이상은 열 부처님들의 그 공덕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그 가섭불인데 같이 해보실까요? 가섭불. 가섭불. 예, 가섭불은 음광이라고도 합니다. 이 삼키름자 빛광자 하는데 이 가섭불은 그 몸에 빛이 아주 공덕을 많이 지어서 몸에 빛이 나서 그 지혜의 빛으로 인해서 다른 삿된 빛을 다 삼키듯이 비추어가지고 그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그 대비를 베푸는 그 공덕으로 최고의 길상을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길상이라고 하면은 이 모습이 아무런 결점이 없이 아주 뛰어난 그 모습을 길상이라 그래요. 예, 보시다시피 저는 길상이 되려면 참 멀었어요. 예, 본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굽은 나무가 산 지킨다 그랬어요. 예, 제가 아마도 조금 수승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이 자리 좀 오기가 힘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제 스스로 좀 이렇게 부족한 데가 많아서 그동안 이렇게 정진처수를 이렇게 다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구나함 모니불인데요. 같이 해보실까요? 구나함 모니불. 예, 이 구나함 모니불은 견해에 막힘이 없는 그 공덕으로 그런 길상을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견해에 막힘이 없다 그러는 것은 똑바른 견해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이게 팔정도에서 가장 먼저 정견이잖아요. 그래서 예, 바른 견해가 있음으로 해서 생각과 또 언어, 행위, 또 생활까지 다 바르게 돼서 나아가 마음이 고요하고 또 지혜까지 성취된다 해서 그 처음 출발은 바른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나함 모니불은 그렇게 바른 견해로 인해서 막힘이 없는 그 공덕으로 그렇게 길상을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가라구타 부처님은 그 구류손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처님은 아주 수행을 잘해서 금과 같이 참 깨끗하고 맑고 또 산같이 요동이 없는 그 공덕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제 6년 전에 잠깐 대만에 그 어학 공부를 좀 하러 갔었어요. 잠깐 시간이 나서 대만에 가장 높다고 하는 아리산을 한번 갔었습니다. 혼자서. 그 관람을 다 하고 그 버스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소리가 쿵 하더니 그 아리산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뭐 지진이 많이 난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쿵 하는 소리에 그 큰 산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참 사는 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 이렇게 표정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좀 연륜이 있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도 참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렇게 있었고 좀 젊은 층들은 좀 외마디 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다시 한번 뭘 느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맑고 또 산처럼 이렇게 동요가 없이 해인 산매 속에서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셔서 전혀 요동이 없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사 부불이라 그래서 이 부처님은 세 가지 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종자와 현행과 습기에 그 허물이 없다 그랬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종자, 현행, 습기. 예, 이 용어는 유식에서 가장 그 중요시되는 핵심 용어가 되겠는데요. 종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인식 활동 하는 그 모든 업이 어느 식에 이렇게 저장되는 그런 게 아래야식 또 장식이라 그러는데 그 식에 다 저장이 돼서 마치 종자처럼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래서 종자라 그래요. 그 저장된 종자가 밖으로 다 드러나는 그 모든 행위가 현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습기라고 하면은 그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향을 싼 종이는 향을 걷어내도 그 종이에서 향내음이 아직 남아있죠. 또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을 드러내도 그 생선 향이 그 잔향이 남아있듯이 습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신구의 삼업 그리고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그 행위가 맑아서 곧 삼업이 청정해서 그 아무런 결점이 없는 그 공덕을 쌓은 부처님이 바로 비사부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비사부불은 삼업이 청정해서 모든 허물이 없다 그랬고요. 다음에는 시기열애인데요. 같이 해보실까요? 시기열애. 시기열애. 예, 시기열애는 무분별지라 그래서 사량 분별을 다 떨친 그 공덕으로 길상을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예, 사량 분별이라 그러면은 옛 선사 스님들이 막 망상하라 그러는데요. 망상을 하지 마라, 짓지 마라 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량 분별을 다 떨친 그 공덕으로 그 길상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바시불인데 같이 해보실까요? 비바시불. 비바시불. 예, 이 비바시불은 과거 제1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이 비바시불은 아주 수행을 많이 해서 온 몸에서 보름달 같이 이렇게 빛이 많이 나서 잘못된 삿된 그런 미혹이나 허망된 그런 모습을 다 제거해 준다 해서 그 공덕을 지은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사열애가 되겠는데 같이 해 보실까요? 불사열애. 불사열애. 예, 불사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그 불사열애는 제1위라 그래요. 같이 해 보실까요? 제1위. 제1위. 예, 그 말은 아주 절대적인 진리를 제1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진리인 제1위를 통달한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곱 부처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같이 해보실까요? 가서불, 구나함모니불, 구류손불, 비사부불, 시기불,
비바시불, 불사열에. 아, 이상이 사실은 전생 그 과거불이라 그래요. 과거 칠불이라 그럽니다. 예, 부처님이 과거 칠불인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공덕을 이제 다 각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한결같이 예, 공통된 그 계송이 있는데요. 그걸 칠불 통계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앙 막자가고 중선봉행하야 자정기의하면 시제 불교니라나 막작,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중선 봉행, 뭇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받들어서 그로 인해서 마음을 고요히 맑게 하면은, 청정하게 하면은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랬습니다. 당나라 때 중국의 그 도림 선사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 스님은, 선사는 늘 예, 나무 위에 새 집처럼 짓고 이렇게 정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호를 새 조자 집가자에서 조가라고 하는 호로 호를 쓰는데요. 그래서 조가 도림 선사라 그럽니다. 예, 그 조가 도림 선사께서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당시 고을 수령인 백낙천이라고 하는 그 고을 수령이면서 아주 대문장가인데, 이분이 그 선사의 공부가 얼마나 됐나 싶어서 한날은 그 스님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나무 밑에 그 이르러서 그랬다 그럽니다. 스님, 그 너무 위험해 보이고 한데 그 나무 밑으로 내려오시지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는 댁이 그 불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 모습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방 먹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스님, 그러면은 그 불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 예, 그저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마음을 고요히 그렇게 맑히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 도리다. 그러니까 그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그 문장가가 그 말을 듣고서는, 아니 스님, 그거 저 세 살 먹은 어른네도 알겠구먼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예, 세 살 먹은 어른네도 알 수 있겠지만 여든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곱 부처님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 다음에는 이제 제사열에가 있는데 같이 해보실까요? 제사열에, 제사열에, 예이 제사열에는 변제가 걸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변제라고 하면은 아주 언변이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뛰어난 언변 솜씨를 그렇게 변제라 그럽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변제, 변제, 예, 말을 잘해서 변제가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언변이 뛰어난 것을 바로 변제라 그럽니다.
다음에는 이제 파두마불인데요. 같이 해보실까요? 파두마불. 파두마불. 예, 파두마라고 하면은 붉은 연꽃을 파두마라 그래요. 우리 이 파두마 부처님은 붉은 연꽃처럼 그렇게 아주 맑고 티가 없는 그 공덕으로 우리 길상을 갖추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연등불인데요. 연등불. 연등불. 예, 연등불은 그 등불처럼 늘 몸에서 광채가 났다 그래서 연등불이라 그럽니다. 그 아까 백낙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그 태전 선사라고 아주 유명한 선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태전 선사를 그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든지 그 스님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홍련이라고 하는 기생을 시켜서 기한을 줬다 그래요. 올라가서 그 스님하고 지내면서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 내에 그 스님을 파괴시키질 못하면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제 엄명을 내렸어요. 그래 가서 지내다 보니까 이 스님이 정말 요지부동으로 어떻게 파괴시킬 수 없는 경지가 돼서 기한은 임박하고 그래가지고 홍련이라고 하는 기생이 나중에는 그 태전 선사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스님, 제가 스님을 파괴시키지 못하고 이대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 속치마를 한번 내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송을 하나 써주셨다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년불아 충영봉아니 시색시공즉색공이라 여하 일적 초계수를 긍타 홍련 이렵 중이리오나 감사합니다.